자, 44번 막분리 공법. 멘브레인이죠? 자, 멘브레인 이용했을 때 정수처리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부산물 생기지 않는다. 맞아요. 어떤 우리 화학 약품을 집어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은 막으로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걸러요. 그죠? 그리고 깨끗한 물만 나가게 돼요. 자, 그래서 부산물 생기지 않는 건 맞고요. 약품 안 쓰기 때문에. 자, 2번. 엄청 컴팩트해져요. 옛날에는 막 정수처리 이만한 거 만들어갖고 생물학적 처리하고 그러는데 얘만 쓰면은 정수기 안에 필터 들어가는 것 같은 거니까 엄청 컴팩트해지기 때문에 면적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설치 면적이 줄어드는 대신에 근데 뭐가 비싸요? 막 자체가 비쌉니다. 그리고 운전비가 많이 들어가요. 왜? 이 막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전력을 엄청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3번 시설의 표준화로 부품관리 시공이 간편하다. 부품관리 시공이 간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막 자체는 이 막이라는 거는 뭔가 표준화돼 있고 쓸 수가 있는데 부품에서 관리 시공이 간편한 건 아니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요. 자동화 무인화 가능해요. 자동 운전 가능해요. 그래서 3번 정답. 45번 요거 요즘 자주 나오죠. 이 그냥 뭘 주고 그림 주고 이거 폐수 종류 찾는 거 이거 크롬입니다. 크롬 폐수. 요 그림 나오면 크롬이에요. 46번 요것도 가끔 나와요. 우리 수은이 무기수은계, 유기수은계 있는데 요거 나눠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유기수은계는 흡착산화분해. 무기수은계는 네, 보통 뭐예요? 황화물 응집 침전, 그다음에 활성탄 흡착, 그다음에 이온 교환. 그러니까 무기수은이니까 우리 DS 제거하는 걸로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무기수은계 제거하는 방법 아닌 거는요. 활성탄 흡착 들어가고 그다음에 황화물 침전 들어가죠. 이온교 들어가고 산화분해는 유기수은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네요. 47번. 보기만 봐도 엄청 복잡할 것 같아요. 문제가 지금 엄청 길죠? 자, 이런 문제 나오면 그림 그려봐야 돼요. 자, 지금 하수가 있어요. 이 하수의 인이 8mg/L가 들어있는데, 자, 이 인을 침전시키려고 하니까, 인 1몰당, 여기 오타가 있네요. 인 1몰당 침전시킬 때 필요한 알루미늄이 1.5몰이래요. 그죠? 근데 이 알루미늄이 어디 들어있냐? 황산 알루미늄, 우리 알루미늄이요. 명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명반 알루미늄염, 황산 알루미늄 전부 다 우리 응집제로 쓰는 그 알루미늄염입니다. 얘를 얼마나 넣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먼저 우리가 인을 얼마나 제거해야 되냐? 그러니까 처리할 인양을 구해서 그 인양의 비율이 인 1몰당 알루미늄 1.5몰이 지금 필요하대요. 그럼 이 알루미늄을 어디서 구한대요? 명반에서 구한대요. 그럼 이 명반에 알루미늄이 얼마나 있는지를 계산을 하면 알루미늄에서 명반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요? 처리해야 될 인이 얼마나 있냐, 그거부터 봐야 되죠. 자, 그래서 봤더니 지금 자, 봅시다. 유량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인이 이 유량에 8mg/L가 들어가 있대요. 그죠? 그거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1번 하수 중 인 양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지금 인이 8mg/L인데 이것도 여러분 미리그램 리터를 1000배씩 단위 올리면은 미리그램 1000배 하면 그램 되죠? 리터 1000배 하면 큐빅미터 되죠? 이렇게 바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은 유량하고 단위 환산 해주기가 편하죠. 자, 이만큼의 인을 제거를 한대요. 그죠? 그러면 큐빅미터, 큐빅미터 없어지고, 그램을 우리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1000g이 1kg이죠?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오냐? 80kg per day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거해야 될 인이 80kg per day인 거예요.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필요한 명반 양을 구해볼게요. 단위는 리터 퍼 데이래요. 자, 우리 제거해야 될인 80kg 퍼 데이예요. 근데 봤더니 우리 인 얼마 1몰 제거할 때 알루미늄 얼마 필요하대요? 1.5몰 필요하대요. 그죠? 그럼 이 알루미늄을 뭘로 명반으로 그래서 우리 지금 나와 있는 명반으로 지금 하는데 자, 여기 지금 킬로그램이니까 여기도 킬로그램
여기도 킬로그램으로 먼저 해봅시다. 자, 보니까 명반의 분자량이 얼마? 666.7이래요. 이게 명반이죠. 자, 얘 분자량이 666.7. 666.7kg의 명반을 쓰면 그 중에 알루미늄 얼마 있어요? 2Al 있네요. 그럼 알루미늄 원자량 26이니까 그 중에 알루미늄의 질량이 얼마? 이 666.7kg 명반 중에 알루미늄은 2 곱하기 26.98kg 들어있는 거죠. 그죠? 왜? 요거 대 알루미늄 2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알루미늄이 2 곱하기 26.98kg일 때 명반이 얼마? 666.7kg. 요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여기 필요한 알루미늄. 그죠? 없앴더니 여기 킬로그램, 킬로그램, 뭘 없앴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지금 이 인을 없앨 때 필요한 명반에 뭐가 나왔어요? 킬로그램 퍼 데이 값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문제 푸는 거는 리터 퍼 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 뭘로 바꿔줘야 돼요? 킬로그램을 리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고 봤더니 요 단위 중량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밀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밀도로 우리 바꿔주고, 여기 또 중요한 거. 명반에 순도가 나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명반 넣어주면 다 이제 명반이 아닌 거예요. 100% 명반이 아니고 그 중에 시료를 시약을 넣어주면 그 중에 48만 명반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명반이 이만큼이 필요한데 얘가 48의 효과를 보려면은 실제 용액 100을 없애줘야 되는,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도라든가 제거율이라든가 아니 그 효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항상 어디에? 이렇게 분모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도 때문에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킬로그램만 뭘로 바꾸시면 돼요? 네, 부피, 큐빅미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 중량이 128kg에 1큐빅미터죠. 그러면 우리 구하는 건 리터니까 1큐빅미터를 뭘로만, 이제 리터로만 단위 환산해 주시면 자, 킬로그램. 큐빅미터 없어지고 명반 필요한 게 리터 퍼 데이로 계산이 되네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2100.23 나와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1번이 돼요. 난이도 별표 3개짜리 제일 고난이도 문제였습니다.